뭔가 웃음도 있고 감성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엽 씨 그리고 유치원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슬티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엽 씨 그리고 유치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씩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엄청난 후배이자 가드에서 후배이자 그리고 그룹 라포엠의 멤버 또 이자 또 테너 유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렇게 엄청난 후배라고 하니까 엄청난 선배이자 네. 회사에서 나이 많은 가수 정엽입니다. 네. 우리 아, 반갑습니다. 정 선배님은 또 예전에 그 컬투쇼에 함께 또 나간 인연이 있잖아요. 여기 아래층에서. 네, 아래층에서. 벌써 그게 뭐 꽤 됐어요? 1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거의 1년 만에 지금 뵙는 거라서 느낌도 되게 새롭고 지금 약간 그때는 같이 게스트로 나갔다가 맞아요. 자리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네, 이렇게 있으니까 좀 뭔가 되게 떨려요 오늘. 아니 네. 웬디 씨는 얼굴이 더 작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요 관리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와 어떻게. 얼굴이 소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아니면 좀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번에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 그런 건가. 네, 네 아니, 어쨌든. 그때 같이 컬투쇼에 나갔을 때 네. 선배님께서 입으로 내는 그 아쟁 소리.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아, 제가. 아, 내가 그렇게 먹고 살았어. 먹고 살기 힘들지. 근데 쟁엽이라는 아, 쟁엽. 별명도 그 가지시고 네, 아니, 줄이 좀 늘어난 것 같아. 너무 안 썼던. 아니요. 아, 줄이 좀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약간 연륜 있는 그런 느낌의 제. 그때 웬디 씨, 박정현 네, 맞아요. 씨 성대모사를 했어요. 꿈에를 하면서 같이 옆에서 해주셨죠. 제가 반주했잖아요 거기서. 아, 그래? 네, 콜라보를 아, 형이 이렇게 살아. 아, 많은 또 풍파가 있으셨네요. 아, 그때 진짜 야, 엄청 아이고. 웃다 갔거든요 저는. 네. 아, 저도 뭐 되게 좋았죠 그날. 네, 아,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또 유채연 씨는 저 그 웬디 영세일 때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저는 처음 네네. 또 뵙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처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원희경님께서 혼남 보기 좋은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혼남 두 분으로 인해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아이고 라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게시판에 이런 제보가 왔어요. 유치현 씨와 정엽 씨가 번갈아 가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 네. 두 분이 아무 아유,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해. 알겠습니다. 김경희 님입니다. 네. 채우님 평소에 웬디님 노래 많이 좋아하시고 팬들한테도 추천해 주고 하셨는데 직접 만나게 된 성함 어떠세요? 와우. 떨리지 않나요? 성덕되신 거 축하드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 부끄럽네요. 아니, 노래 그 솔로곡을 네. 제가 한때 좀 자주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이제 제가 SNS에 추천곡을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띄우고 있었어요. 네. 진짜 좋아한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부끄럽네요. 아, 민망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김소영님 하나만. 네, 김소영 씨가 채훈 씨 작년 생일 기념 라방에서 웬디 노래 좋다고 언젠가 When This Rain Stops 커버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한 소절 듣고 싶다고. 와. 자, 우리가 사실 이걸 기대했던 거죠. 아. 네. 와. 아, 오, 그럼 빨리 할게요. 네. 아, 밖에서 아쟁 소리 가능하냐고. 그럼 준비하고 계시면 제가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아, 최대한 그 이 고운 노래를 방해 안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드럽게 추시는 아우트로로 빠지는 거. 아, 알겠습니다. 갑시다. 오, 키 잘 잡았네. 하나 주고 싶어 어둠에 지친 모든 걸 내가 알아주고 싶어 누구나 가진 내 길을 이렇게 가끔은 멈춰가도 돼 쉬어도 돼 마음에 비가 내려도 When this rain stops 그냥 다시 웃으면 돼 여기다가 아쟁소리 넣어라 이건 욕먹어 이러면 저도 네. 지금 이거 언제 하실까 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첫 소절 들어가자마자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따가 제가 나중에 그냥 아 웃기다
아유 안 된다. 아 너무 누추하다 이거. 아니 아니야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일단 너무 중간 중간에 네. 분위기 다운되면 제가 아쟁으로 돌아올게요. 아 덥네. 아 진짜 또 노래 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아, 너무 힘들어지는 감성 그 가성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사실 좋은데.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지금. 아 아니야 너무 네.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되게 네. 다양한 목소리를 다 내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유. 어 제가 좀 너무 놀랐던 게 두 분이 함께 그 공연을 이번에 하신다고 하던데 네 콘서트 예, 그 정엽 유채원의 콘서트 리필을 개최하신다고 네. 아 발음 좋으시네요 네 리필 네 공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속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과 뭐 그건 아니고요 네. 브라운 아이 소울의 제가 리더고 또 라프엘 리더가 어떻게 정상회담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정상회담이죠 네. 뭐, 아 근데 사실은 이 그 둘의 조합을 회사에서 되게 그 추천했어요 둘이 되게 비슷한 게 많대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진짜 좀 비슷한 게 좀 많은 거예요. 취향 같은 게 네. 좀 비슷하다. 심지어 뭐 MBTI도 똑같고. 어, MBTI 어떻게 되세요? MFP인데요. 아! 저는 MFP거든요. 아, 진짜요? 네, MFP는 좀 어떤 사람인가요? MFP는요. 일단 네. 외향적이고요. 그리고 현실, 아 현실 말고 상상. N이 맞아. 상상이에요. 어, 많이 아시네. 네, 상상이고 F는 감정. 감정이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뜻이고 P는 계획적이 아닌 즉흥적이다. 야, 학위 있으세요 MBTI? 아니요 아니요. 아. 에, MBTI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서 좀 많이 아는 편입니다. 예예예. 아. 예. 웬디 씨는요? 저는 ISFP입니다. ISFP.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아. 감성 풍부하고 아. 또 그 즉흥적인. 근데 우와, ESFP랑 잘 섞여 있네요. 네, ESFP랑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네. 어 공연 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음악적인 취향까지도 좀 비슷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서 또 공연까지 함께하는 와. 공연도 참 되게 오랜만이라서 저는 그쵸. 또 네, 저도 이 객석과 이 무대에서 만나는 그 공연을 그쵸.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너지가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콘서트 타이틀 Refill은 Re와 Feel의 결합으로 새로운 감성을 채우다의 의미와 그때의 감성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라는 또 메시지를 담으셨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나요? 맞아.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뭐 좋아했던 음악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저희 두 가수의 목소리로 네. 한번 재현하면서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 콘서트를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음악 자체에도 뭐, 네,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합 선물 세트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아, 왜냐하면 사실 네네. 서로 다른 장르 이자 또 사실은 뭐 교집합도 많은데 그래서 좀 더 풍성한 느낌으로 객석에서 많은 관중들이 뭐 느껴봐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저희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5월 7일 그리고 5월 8일 한남동 5월 7일 네 8일 5월 7일, 8일 한남동 블루스코어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네. 어버이날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네. 부모님과 함께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효도 콘서트 같은 네. 느낌으로 오시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생각합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다. 와! 약간, 약간 그 아니, 믿음직스러운 느낌. 일단 이렇게 질러놔야 돼. 아, 오케이, 아니, 오케이. 근데 저도 공연을 보러 갈 때 저는 부모님을 좀 자주 모시고 가요. 아~ 그래서 예전에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선배님 네네네. 콘서트 연세대에서 네. 했었을 때도 부모님이랑 같이 갔고. 아, 네, 가수들 콘서트를 저는 부모님이랑 함께 부모님 음악 너무 좋아하셔서 부모님들이 막상 오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정말 행복해요. 진짜 좋아하세요. 네. 네. 또 이게 자식분들이랑 같이 보면은. 너무 그 추억을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채훈이와 저 두 아들이 정말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셔서 네, 하, 푸근한 그런 그 옛날에 그 예전에 느꼈던 그런 기분들 다시 한번 감정 떠올리면서 네, 그렇게 푹 빠져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 또 나 왜 이렇게 올드하게 아니에요. 약간 무슨 효도 콘서트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아, 네. 네 요새는 모든 콘서트를 다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아 네. 그런가요? 진짜로. 네. 네.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공연을 만들겠습니다. 네. 아, 세아콘 세아콘 네. 세아콘으로 네. 세아콘. 어 좋다. 네. 나 왜 그렇게 못했지? 조금 네. 줄이시면 됩니다. 네. 두 분께서 네. 오늘 특별히 라이브 무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 그 이상이고 그냥 너무
저는 즐기면서 들을게요. 영광입니다. 아유. 네, 너무 영광이고. 네, 사실은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요 곡은 사실은 준비 그러니까 연습을 거의 못한 상황이긴 한데 네. 오늘 그래서 라디오를 위해서 특별히 급하게 그래도 그쵸? 공연에 그렇죠. 네, 공연의 어떤 그 세트리스트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네. 네. 네네네. 말이 잘 안 나오네. 아니, 약간 네. 네. 정말 리필이니까 네. 오늘 약간 그렇죠. 필대로 가는 그냥 그렇죠. 라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 노래를 지금 들으시면은 또 부모님들이 또 옛날 그런 걸 저들어서 아, 너무 즐기면서 흥이 막 오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대부시죠. 스티비 원더 아! 선생님의 Superstition. 아, 이 노래는 뭐 잘 모른다고 하셔도 약간 이 전주의 어떤 이런 막 브라스 소리를 들으면 아, 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 진짜 없을 거예요. 에이. 맞아요. 그러면 라이브 무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엽 선배님과 유치원 씨가 불러주시는 Superstition 듀엣입니다. 예. Yeah. 예. Yeah. Come on. Do, yeah. Come on, baby. Ooh, very superstitious. Writing on the wall. Very superstitious. Let us spot the foe. Sudden mother, baby. What a look in my eyes. 7 years of bad luck. Good things in your past. When you believe in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Suffer to raise the down on the way. Oo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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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Ooh, very superstitious. Wash your face and hands. Leave me out the problem. Do all that you can. Going strong. You don't wanna set me. Set it so. When you believe in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then you suffer. Superstition in the way. Yeah. Nothing more to say. Nothing more to say. Very superstitious. The devil's on his way. Thudding on the baby. From the looking glass. 7 years of bad luck. Things in your past. Everybody, when you believe in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then you suffer. Superstition in the way. Oh. Superstition in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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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stition.
Superstition in the way. Superstition in the way. Superstition in the way. Superstition in the way. Superstition in the way.정엽씨와 유치원씨가 부른 Superstition 듣고 왔습니다. 이야. 왜 이렇게 긴장되냐.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일단 처음 딱 시작하시고 고개를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지금 약간 현기증이 좀 날 정도로 고개를 너무 아이솔레이션을 계속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흥을 막 뭐 이렇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리듬이 아주 그냥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우리 박선희님께서 스티비 역과 원더훈 아 짱멋짐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예, 약간 고마워요 선희 누나. 아 진짜로 매번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아시는구나. 네. 우와. 고마워요 누나. 우리 한영준님께서 아 토요일만 가는데 올콘 해야 할 것 같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무슨 반응이죠? 아니 두 번 다 오세요. 네. 아 이게 돈을 그럴 때 쓰는 거지. 오세요. 아 흥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아님, 저 같은 분이 계시네요. 리필콘에서 춤춰도 되나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 노래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춰도 이제 되는 거죠? 이제는 되죠. 네, 이제 되죠. 됩니다. 네네네. 되고 박수 치고 막 호응하고 막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진짜 계속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네, 계속 리듬 타고 계속 미간에 인상을 지었거든요. 제가 오 한 번 하고 싶었는데 몇 번 그 소리 나올 뻔했는데 마이크 소리 들어갈까 봐. 아, 괜찮은데 같이 네. 해주셔도 되는데. 아. 아마 콘서트에서 후! 아우!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녹음해서 따서 쓰고 싶다. 피처링 웬디님. 아 그럼 선배님 가지게 된 아쟁 소리 한번 녹음해 주시면. 와우. 아 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안 좋지? 너무 오랜만에 들었더니. 아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켰어요. 네. 우리 김기숙님 와 색다르네요. 최우님 성악가 맞나요? 아 맞습니다. 네. 중간에 막 뒤집어지시는 소리랑 네네. 힘이랑 약간 거친 소리랑 이게 너무 멋있어요. 네. 아~ 네. 나중에 막 계속 주고주고 받으셨잖아요. 헤엄 하시고 난 다음에 네네네. 아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 저는 아까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약간 끓는 소리가 나와버려가지고 아 그거 저 너무 멋있었는데요? 아 일부러 그랬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약간 되게 멋있게 너무 들려가지고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 저는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나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김웅지님 하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웅지님. 아니 이걸 우와 바람기억 부른 그 정엽 씨인가요? 아 네 맞아요. 바람 불어. 이 김웅지 씨 이분 뭐 차단 안 되나요? 네, 바람기억을 부른 친구는 저희 멤버 중에 노래를 정말 잘하는 나얼이고요. 네, 저는 맏형이랍니다. 네.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아, 네.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웅지 씨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또 조춘선님, 아 이것도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유채윤님 팔색조 매력은 공연장 가서 확인할게요. 너무 멋지십니다. 아, 이분은 아주 뭔가 유채윤 씨를 잘 알고 계시는 듯해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약간 라이브만 들어도 정말 두 분 다 너무 가고 싶게 만드는. 기대해 주십시오. 네. 궁금한 게 또 있는데 혹시 공연에서 총 몇 곡 정도 부르시나요? 대략 한 20곡 이상. 와. 부르죠. 꽤 많이 불러요. 꽤 많이. 네, 생각보다. 네. 우와. 듀엣 네. 무대도 많으실까요? 아니면 개인 무대와 섞여? 보통 이렇게 두 아티스트의 공연은 약간 무대를 나눠서 하는 공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진짜 둘이 한 번씩 하고 또 같이 하고 하고 또 같이 완전 따로 또 같이 공연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걸 느껴주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티켓값을 두 배로 받아야 되는데 아 그쵸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약간 아, 대폭 할인을. 네. 그러니까 아직 몇 장 남았어요 지금. 몇 장 남은 걸로 알고. 아니 맞아요, 약간 맞아요. 올콩 가시고 싶다는 분도 있으니까. 네. 네. 너무나도 좋은 기회네요. 좀 서둘러 맞아요. 주십시오. 네. 어, 설은혜님께서 공연에서 두 분 혹시 노래 서로 바꿔 부르기 같은 게 있을까요? 예리하시네 또. 오. 네. 말씀하시려다가 마시는데. 아니, 비밀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제가 약간 그 은혜 씨 덫에 걸렸네요, 제가. 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사실은 네. 같이 공연하는데 그럼요. 이 은혜 씨의 이 예상이 네. 너무 맞는 건데 제가 네. 네, 한번 그래 봤네요. 궁금하시죠? 아. 티켓이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네, 몇 장 안 남았어요. 네. 네. 서둘러 서둘러 주세요. 네. 5월 7일, 8일. 7일, 8일. 블루스퀘어. 네, 네 블루스퀘어. 네. 네.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저희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본방사수 해주세요.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유감은 받기 싫고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요새 트리트와 함께면 팬스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서 만나면 해피니스 정엽 씨, 유치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들도 와있네요. 임정혜님 7일 온 가족 갑니다. 와, 감사합니다. 옆집 가족분들도 데리고 오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티켓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네. 유주현님, 채호님 긴장해서 고장 났어요. 라고. 어 그래요? 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긴장하신 건가요? 어 근데 긴장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긴장이 돼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 정엽 선배님이랑 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떨리고 그쵸? 왜냐면 또 학창 시절 때 또 되게 또 우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야 너랑 나랑 몇 살 차이는데 그리고 활동을 이렇게 활동 그걸 네, 따서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해서 좀 긴장을 좀 유독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저랑 네. 채훈 씨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저랑 좀 비슷한데 저도 저 긴장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약간 채훈 씨도 보면 되게 여유가 있고 좀 그렇죠 좀 여유 있는 편이죠 원래는 예. 되게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저랑 그게 되게 비슷해요 아 여유 있는 거 진짜 부럽습니다 저 엄청 긴장하거든요 아~ 저 오늘 다시 뵙는다고 해서 진짜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편안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아~ 자리 바꾸죠 우리 와우 안 될 것 같아요 제 자리 뺏길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정혜 선배님께서 너튜브에서 첫 단독 웹 예능에 또 출연한 거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어제 봤습니다. 네 뭐 네, 너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네. 참 예전부터 하려고 그랬었다가 이렇게 뭐 전 다른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네 웹 예능을 하게 됐네요. 채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지? 네, 그 꼬집이라는 채널의 여비어때라는 단독 예능인데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와. 아, 차마 제가 못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연지 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이걸 그대로 따서 앞에 그 쓰시면 되네요. 네. 와우, 네, 제가 딱 알아서 했죠. 아메이징.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네. 예능이 또 세대 통합 술 예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술 즐기는데 네. 또 이렇게 뭐 술이 완전 주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그 함께 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재밌는 뭐 또 노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거의 꼭 챙겨봐야 하네요. 제가 연기도 하고 뭐. 와, 꼭 봐야겠는데요. 아, 연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이걸 왜 하는 거예요? 학창 시절 영웅이셨는데. 아 이렇게 살려면 다 이렇게 되더라. 네, 아 너무 알겠습니다. 멋있어요 선배님. 네. 어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아니요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는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냥 조금만 내려놓을. 나. 아~
아예 모든 거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은 이런다고 합니다. 채널 이름은 꼬집. 이거 네, 여비 어때라는 여비 단독 예능입니다.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매주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정엽 씨 새로운 모습 꼭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채연 씨는 아, 또 얼마 전에 뜨거운 싱어즈에서 라포엠으로 또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또 재밌게 봐주셔서. 네. 또 많은 팬분들께서 유치현 씨가 성대를 갈아 끼우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냐고 감탄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뭐, 본인은 모르고 그냥 나오는. 저는 그냥 뭐 시키면 하는 주의라서. 아, 네. 시키면 하는데 다 잘하시는구나. 네. 무슨 의미죠? 아, 이게 재수없었다는 의미지. 아, 그냥 열심히 열심히 한다. 열심히 네. 근데 정말 팔색조의 그런 장르 소화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나오니까 되게 옆에서 보면서, 아까 제가 연습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같이 하는데. 아, 물론 뭐 처음 맞춰본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또 다시 뭐 며칠 만에 맞춰보니까 갑자기 시원한 채훈 씨의 목소리 또 힘 있을 땐 힘 있고 그쵸? 감미로울 땐 감미로우니까 네. 옆에서 그냥 노래하기 너무 편한 거 있잖아요. 그냥 기대고 싶은 그런. 저는 만약에 선배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반할 것 같아요. 영웅 영웅. 예. 아, 자꾸 영웅. 영웅 영웅. 네. 아쟁했는데 영웅. 영웅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또 소화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어떤 네. 장르가 조금 맞으신가요? 궁금하다. 아,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받았는데 너무 잘 소화하시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공연에 뭐가 있으면 그 네. 장르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와. 그 약간 그 배우분들, 제 동생이 또 그 연극 배우예요. 그래서 작품마다 캐릭터 달라지듯이 약간 저도 그냥 속 편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멋있다. 되게 현답이다. 괜찮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걸쳐 놓겠다. 그 얘기하냐 지금? 가능하다. 아,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그때 집중하고 그냥 네. 그걸 좋아하려고 한다. 네. 멋있는 대답이다. 네네네. 또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라포엠 네. 선배가 언제쯤도 볼 수 있으신지 물어보더라고요. 아, 지금 굉장한 것들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여기 보고 하는 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연습실에서 열심히 멤버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더 좋은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와.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Yeah. 네.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채연 씨께서 노래를 또 준비해 오셨죠.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 저희 이번에 콘서트에서 제 솔로곡 중에 한 곡인데 약간 성공개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이고요. 원곡은 임재범 선배님 곡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 되시라고 아쉬운 또 이렇게 헤어지면 또 아쉽잖아요. 그렇죠. 또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 밤이 지나면 드리겠습니다. 너무 센스 우리가 둘 다 텐션 약간 올라갔어 웬디 씨처럼.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올라갔어요 지금. 저는 오늘 약간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떨린 그 긴장함이 있어서 손에 네네. 좀 수족냉증인데 땀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떨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네. 공연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했는데 불러줬어요. 정말요? 오.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했던 곡이고 그래서 채훈 씨가 맞아, 부르는 맞아. 이 노래를 맞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 갑자기 부담이 되네요. 부담하지 마시고. 그 TMI지만 그 뒤에 그 같이 원래 공연 때는 이제 같이 그 나오는 코러스 부분이 있어요. 네. 이따가 필요 받으시면 살살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부르셔도 되고.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현 씨가 부르는 이 밤이 지나면 들어볼게요. 그대와 단둘이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
슬픈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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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오. 오. 슬픈 이별은 다가오지만 지난 추억에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사랑해 이별이란 말은 하지만 그대 사랑을 느끼고 싶어 나는 아직도 하고픈 말 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오. 오. 이 밤이 지나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야만 하나 아무런 말 윤세현 씨가 부른 네. 이 밤이 지나면이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너 들어가, 뭘 너 들어가 될 것 같아. 할 거 다 했어. 와.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야. 즐거웠고요. 아니 와. 이 노래가 와. 되게 되게 신나면서 뭔가 가슴 뻥 뚫리는 그런 네. 노래잖아요. 그러면서 또 너무 어려운 노래기도 그쵸? 해요. 그쵸. 이거를 막 그 코러스 분을 이 밤이 지나면 막 불러주시는데 네. 와, 막 드라이브 가고 싶고 아유, 감사합니다. 뻥 뚫리면서 고속도로 아무도 없는 차를 달리는 느낌.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 그대로 웬디 씨가 다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네.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희님께서 테너 유채훈 맞는 거죠? 아, 너무 매력적이네요.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양한 장르를 네, 네. 다 소화하시는 네, 다장남입니다. 아, 민망하네. 줄임말로. 네, 네, 다장남 꽂혔구나. 네, 요즘 친구들이 또 네. 0861님 오, 퇴근길인데 소리 키웠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속 시원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최소연님 이 밤이 지나면 회사에 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기분 좋게 콘서트 관람하듯이 보라보며 즐기고 있어요. 네. 야, 아, 모든 걸 다 잊었다는 거죠. 네, 스트레스 네. 뻥 다 날려버리고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속 시원하셨으니까 뭐 네. 제가 뿌듯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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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공연 이 정도입니다. 아. 그 이상인 거죠. 아직 덜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죠. 너 손톱만큼도 안 된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야, 큰일이네요. 네. 뭐 진짜 약간 매진 소리가 들렸어, 매진. 지난면으로 네. 그냥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저희 야. 공연은. 너무 네. 좋습니다. 여러분 놀라긴 이릅니다. 이어서
우리 정혜 선배님께서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네, 저는 뭐 조용한 발라드 곡을 저도 밤이네요. 네. 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곡을 그러니까. 준비해 주신 거죠? 왜 이렇게 잘 맞는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왜 비웃어요? 비웃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또 땀이 나네요. 네네. 비웃는 거 아니고. 아, 좋아서 좋아서. 네네. 투나잇이라는 노래인데요. 최근에 제가 마지막 싱글로 냈었던 네. 네, 그런 곡입니다. 몇 달 전에 내주셨죠.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티켓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매진됐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맞아요. 매진됐다는 네.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우고 있어요 지금. 네. Imagine all the people. 아 네. 좋다. 네. 어, 좋다. 좋다 좋다. Imagine all the people. 야, 나 발라드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웃겨버리면 어떡해. 에이, 그저 잘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정혁 선배님께서 어, 부르는 Tonight 라이브로 네. 들어볼게요. 알듯했지 네 손을 잡고 우린 밤을 세웠지 달빛 속에 스며든 그런 밤이었을까 꿈이었나 눈을 떴을 때 고개를 돌려봤지 나로 물든 네 어깨 흐트러진 머리카락 Tonight 밤하늘이 너로 가득해 Tonight 불빛들이 너무 아늑해 Tonight 나 오늘 밤이 영원히 내게 다시 오면 좋겠어 기억조차 그렇게 멈췄으면 좋겠어 Tonight 순간들이 너로 가득해 Tonight 이 맞춤이 너무 따뜻해 Tonight Tonight 끝도 없이 이 밤이 내게 오면 좋겠어 오늘 밤이 그렇게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라이브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소절도 끝났고요. 이 약간 달달한, 에, 달달하면서 약간 재즈바에 가고 싶은, 약간 재즈바에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제가 그런 얘기 잘 못 듣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도 비슷해요, 보면은. 아, 아니, 그래요? 저는 약간 누가 칭찬하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네, 아, 못 견디거든요. 진짜요? 이런 거 진짜 비슷해. 정말 엄청 많이 들으실 텐데, 주변 분들한테서. 아, 그래서 저는 귀 막거나 그냥 이렇게 막. 그래요? 네. 절규하기도 하잖아. 네, 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칭찬하면. 아, 맞아요. 그럼 저 적당히 해야겠네요. 1216님께서 정엽님 이런 음색으로 아쟁이 가능했던 건가요? 아, 저 아련아련 하잖아요. 아쟁아쟁 아쟁아쟁 아련아련 네. 뭐, 아장아장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반전 매력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이. 진짜 정은주님께서 김에 밥 싸 먹는데 아 노래 고급져 무슨 일이야? 와. 왜 김에 밥 싸 먹는 거 고급진데요? 왜? 아, 맞아요. 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약간 트러플이 뿌려져 있을 것 같고 뭔지 아시죠? 참기름에 밥에 비벼 먹는 게 아니라 트러플로 이래 먹을 것 같은. 네. 뭐 색깔은 비슷하네요. 네. 아 그래도 이분이 또 문자를 주셨는데 하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웅진님. 이거 자꾸 이걸 제가 읽게 돼. 김웅진님입니다. 네. 아이고 정엽씨 아까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고릴라로 글 쓰는 게 처음이라 갑자기 제 이름 불려서 깜짝 놀랐네요. 이분이 아유. 아까 전에 바람기역에 정엽씨 하셨던 분이래요. 아니 근데 웅진씨 또 그걸 네. 또 뭐 이렇게 또 아, 너? 마음 약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풀렸어 다 풀렸어. 다음 주 조심해요. 네, 정은미님 하나 또 읽어주실래요? 성악가랑 가수 조합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건 이동원 박인수님 이후로 처음이네요. 짱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진짜 매진 되겠는데? 네, Imagine All the People 됐습니다. 지켜주세요. 맞아요.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표가. 아, 근데 지금 다 매진 된 것 네. 같아요 지금. 네. 아, 근데 진짜 몇 장 남았어? 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진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이제 매진 됐다는 네. 소식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웬디의 영스트리트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 매진했습니다. 네. 만남의 해피니스. 아, 시간 너무 빨라요. 아쉽고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끝났어요? 아, 시간 진짜 생방송은 정말 네. 오늘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네. 또 채연 씨랑 이렇게 처음으로 네. 같이 방송을 했는데 맞아요. 아, 역시나 또 방송하면서 아 이게 둘이 통하는 게 진짜 많구나 이렇게 좋았고 맞아요. 또 채연 씨 노래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또 그쵸. 좋았고 그랬습니다. 네. 웬디 씨랑 또 함께하니까 아~ 또 저희 너무 잘 배려해 주셔서 아니요 아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영광이었어요. 약간 네. 배려가 약간 배어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배려가 고맙습니다. 맞아요, 웬디 씨. 맞아요, 맞아요. 우리 또 채연 씨도 저도 이제 또 영웅 선배님과 함께 저희 학창 시절을 저의 정말 따뜻하게 채워주셨던 학창 시절 최고의 영웅과 함께 또 네, 그리고 대학 때 우리가 같이 다닐 때 그지 선배님이 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처음 나와서 또 너무 또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아, 너무 편하게 네.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참 잘하네요. 아 아닙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까 선배님의 곡 투나잇 가사로 오늘 밤이 영원히 내게 다시 오면 좋겠어. 오늘 두 분과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이야.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명디제이 다시 한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 아니 이걸 5월 7일, 5월 8일 두 분이 Refill이라는 공연을 하니까요. 아 지금 매진 소리 다 들리거든요. 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한남동 저는... 블루스퀘어. 아 맞아요.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매디슨 스퀘어 아니고 블루스퀘어. 블루스퀘어. 네네. 아 좋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고 우리 정엽 선배님 유치현 씨 감사드리고 공연 매진 될 겁니다. 대박 나시고 저희는 마지막 끝곡으로 정엽 선배님의 Nothing Better 드릴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진 지켜주세요. 에러, 에러, 에러.